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현실과 똑 닮은 가상 공간을 일컫는 메타버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이런 메타버스를 사무실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메타로 아예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부터 불고 있는 메타버스 이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도 가장 눈독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인 하나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폭등했고 간밤에도 또 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메타버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메타버스는 알고 보면 사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기술이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이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 줌과 같은 화상통신, 원격회의 기술이 첫 번째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런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전체적인 가상 공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죠. 메타버스까지 확산되면서 두 번째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로 메타버스라는 기술 트렌드가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만드는 플레이어, 즉 기업들이 등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도 이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태이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로블록스라든지 그리고 포트나이트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제페토와 같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제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런 서비스나 상품이 인기를 얻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활용 점정이 바로 이제 말씀해주신 로블록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적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실적을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기업 중에서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가장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비판을 뭐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 SNS 기업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되었는데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쵸. 이 양사가, 이 거대 IT 기업인 양사가 손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 양사가 손을 잡음, 이 계기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전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최근에 이제 애플에게서 이제 빼앗아온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무용 협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을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의 업무용 협업 툴인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통합하는 건데요. 네. 이게 겉으로만 보면 업무용 툴 하나를 이제 합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양사가 메타버스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협력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큰 무기가 실리는데 양사 모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사의 협력을 선언한 업무용 협업 툴 역시 보면은 양사가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수단 중 하나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군요. 일단은 네. 지금 업무용 협약에 대해서 협력을 한 건데 향후에는 메타버스 협력 체계까지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지난주 개최한 이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인 이그나이트 2021에서 네. 팀즈와 결합된 이제 가상현실 미팅 소프트웨어인 메시를 공개한 바 있어요. 이 팀즈를 통해서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화상회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미팅을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메시포 팀즈를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로의 게이트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팀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메타죠. 메타는 이제 사명처럼 이제 메타버스의 진심인 회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메타의 이제 메타버스용 기기, 이제 가상 공간용, 가상현실 체험용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는 현재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기기로 꼽히는데요. 이 퀘스트 2를 써보면 이 안에 이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하는 이 가상 협업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2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라이즌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여러 개, 가상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써보면 꽤 놀라운데 생각보다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제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 워크룸과 이 메시포 팀즈는 사실 보면 기능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 그래서 이번 협업으로 미래에 하나로 통합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가상 공간에서 미팅을 하는 이런 협업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도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구현이 된다면은 이제는 재택근무, 뭐 원격근무에 이어서 사무실까지 아예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네, 맞습니다. 업무를 보는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추세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 두 회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뛰어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회사의 협력이 시사하는 가장 큰 점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업무용 협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모두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1위 협업 툴이죠. 슬랙을 인수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메타버스에 진출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잔디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토스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협업 시장에서 한센과 같은 기업들을 이제 사용처를 확보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까지 카카오는 특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이 분야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협업 툴을 내놓고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역시 업무용 협업과 연계한 메타버스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상 공간에 이제 모여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인 줄만 알았던 메타버스였는데 어느새 우리가 일하는 공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노트북 대신에 VR 헤드셋을 주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매트릭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현실을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